믹서 줘요. 어, 왜 안 하시던다 됐는데? 풍수 씨 왜 맷돌이야? 아, 요리장님이 친구분을 고향집 퇴마루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. 아, 옛맛 그대로 내려면요 옛방식 그대로 해야 될게 아이리. 뾱족한 믹서칼로 가는 거하고 내 손으로 100번 200번 돌려 가는 거하고 뭐 다 맛이 같아요. 시간 좀 들어도요 요 맷돌로 알아 만들어요 요리장님. 그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뭐. 봉순 씨 마음대로 해요. 다른 건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그럼 콩부터 갈지 뭐. 야, 아, 얼른 그냥 목욕부터 좀 시키고요. 이 사람, 이 사람아. 오랜만이야. 말 놔도 되지? 그럼. 이 사람 보게 나 아직 안 죽었어. 아껴 눈물 지금 다 쏟아내면 뭐 내 장례식 때 와선 웃으려고? 미안해. 내가 진정 찾았어야 하는데. 이렇게 이래 감사해. 당신을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. 괜찮아.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나 당신 안 찍었으니까 비차 일반이지 뭐. 안 그래? 소개 안 시켜줄 거야? 우리나라 영부인이 내 친구 마누라라니 어째 믿어지지가 않네. 아이고 참 객적은 소린 여자라고만. 일전에 얘기하던 그 친구야. 처음 뵙습니다.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춥고 어려웠던 시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네요 저희가.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 TV 화면에서보다 훨씬 더 미인이시네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많은 여자들 유혹을 뿌리쳤나 봅니다. 강원도서 이 친구 여자들한테 인기 좋았어요. 어, 그랬어요? 그 얘기는 전혀 안 하시던데. 혹시 진짜로 꿀리는 게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한잔만 주십시오. 저기 요리 서빙도 여봉순 씨가 직접 합니까? 그럼 만든 사람이 해야지. 봉순 씨 다 같이 들어가. 야. 효원아 아빠 왔다. 장효원.
자네요, 효원이? 예. 아버진요? 대통령님께선 지금 식당에 계십니다. 아버지, 손님하고 같이 계셨네.